줄게. 미안. 안녕하세요. 저기요. 네. 작품 설명 좀 듣고 싶은데 부탁해도 될까요? 그럼요. 이쪽으로 오시겠어요? 사모님 굉장히 우아하세요. 고마워요. 근데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아요. 그래요? 저쪽 끝에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. 바쁜데 왜 왔어? 간식. 시간 없어. 뭐야, 사람 성의를 무시하고. 알바 펑크 나서 영화 보러 가려다 일부러 왔는데 얼른 안 먹어? 에, 연습해야 되는데 이거 먹고 어떡해. 너 앞으로 이런 거 갖고 나봐라. 야! 야, 나 유라야! 나 유라야! 저 왕재석 여기 무슨 일이지? 갤러리에 왔나 보지. 아, 재수없어. 응. 저거 완전 쌩까는 것 좀 봐. 저 싹퉁바가지. 예, 예, 냅둬. 여기서 영화 한 편 보고 있어. 연습 끝나고 만나자. 이 그림은 작가가 직접 경기를 3분 동안 관람하고 그린 그림으로 크로키 화법으로 단 1분 만에 이 그림을 완성했다고 해요. 윤지야! 어, 갑자기 웬일? 엄마? 엄마? 엄마, 얘기 안 했어? 미안해요. 미리 말했어야 하는데. 어머, 어떡해. 아, 죄송해요. 제가 먼저 알아뵀어야 되는데. 야, 야, 너 왕대숭인 거 알지? 엄마, 얘 엄청 까불어. 내가 언제 해? 그냥 좀 명랑한 거지. 아! 여기 홍차 맛있게 하는 데 있는데 어머니 혹시 홍차 좋아하세요? 어머니? 언제 봤다가 어쩜 그렇게 술술 나오니? 가세요, 어머니. 아, 못 말려. 아니, 아무 말도 없이 거길 찾아갔단 말이야? 애가 아주 밝고 붙임성이 있더라고요. 하여튼 자식일이라면 번개처럼 움직인다니까. 아, 어떤 애인지 알아야 결혼을 시키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. 말로만 듣는 것보다 눈으로 봐야 확실하잖아요. 아이고, 아주 깜빡 넘어가셨네.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? 네, 아주 마음에 쏙 들던데요. 아, 그래도 예의가 있지. 어떻게 거길 찾아가? 도현이가 알면 뭐라고 그랬어? 아, 누군 예의를 몰라서 그랬겠어요? 앞니를 누가 알겠어요? 뭐가 걱정인데? 걱정이라서가 아니라 둘이 그렇게 만나는 거 보면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. 아예 도현이가 아무 생각 없이 여자 만나는 애예요. 아이고, 몇 번을 만났다고. 뜸 들일 시간은 있어야죠. 도현이가 먼저 말 꺼낼 때까지는 아무 말 말고 있어. 아유, 누가 남매 아니랄까 봐 참 그렇게 똑같아요. 아이고, 뭐가 그렇게 여유로운지들 모르겠어요. 아유, 내 속을 누가 알겠어요.